옷장에서 시원한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반격주 찾아보는 여심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레이더망에 포착된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인데요. 최근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이닉스의 TC본더 납품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4거래 연속 오르면서 4만 5천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하나 인더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한미반도체와의 주가 흐름을 좀 비교해보면 한미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하나 인더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김승현 회장이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서 더욱더 컬트스트 통과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사실 한미반도체 한 곳만 있는 것보다도 사실 이원화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좀 컬트스트 통과가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업계의 좀 관측들도 많이 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HBM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인데 결국에는 HBM 관련된 시장에 대한 확 확장성, 앞으로에 대한 이런 물량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지금 하나인더가 이쪽으로 이제 탑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크게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적인 측면들도 같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매수 관점에 있어서는 뭐 비중을 크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대응 가능한 구간 안에서는 4만 8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저는 충분히 좀 괜찮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8천 원이라는 적정한 가격대를 좀 설정해 주셨습니다.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HBM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시프트업을 필두로 해서 게임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시간외 거래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 속에서 또 실적과 함께 주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외자 판호 관련해서 이제 발급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중국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근데 확인하고 가자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모든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적인 측면은 만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의 흥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확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부산 지스타가 또 11월 14일부터 3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확실히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좀 수급이 그래도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시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하자.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이슈가 나와도 하루 정도는 해석하는 또 시간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좀 시장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돼서 시프트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여전히 보유관점 좀 유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고 또 내일까지의 흐름 좀 지켜보고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결정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60일선을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을 음봉이긴 하지만 60일선 안착했고 지금 아랫꼬리도 어느 정도 달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까지의 흐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1월에는 지스타라는 하나의 일정도 있고요. 이렇게 또 중국 판호 같은 기대 요소가 전해지다 보니 일단 게임주 전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꾸준히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는 시프트업 해석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원전 쪽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G2파워도 상당히 또 탄력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ESS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종목 지금 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네. 사실 탄력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5장을 공략하기에 최적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딱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투파워는 관련돼서 뭐 원전 이슈 소식도 있겠지만 ESS 관련돼서 지금 에너지 쪽의 사업을 확장하는 움직임 또 미국과의 진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속도가 가파르게 형성이 되는 이슈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걸맞게 딱 시기 적절하게 이슈가 나와지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단기 시세에 그치지 않고 그래도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SMR 관련된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각 나라마다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종목 G2파워는 저는 일단은 한 8,000원까지 목표가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따라잡는 추격 매수에 네.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분봉상 보셨을 때 만약에 다시 한번 눌림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한 7,300원까지 밀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포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121선이 사실 8,000원을 딱 네,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 돌파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은 아쉽지만 조금은 눌렸을 때 진입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대표님의 토픽이기도 했습니다. G2파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탄력이 또 갑자기 급격하게 나온 만큼 신규 진입보다는 조정을 활용해보자 얘기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정도, 손절가는 6,45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G2파워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 AS 하나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셨던 AS 종목, 지난 시간 추천주였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확인해 볼 텐데요. 빠르게 또 목표 주가를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도 역시나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한 것 같아요. 꾸준히 더 가져가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전력 관련돼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굉장히 중심적인 종목으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눌리면 또 신규 접근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앞으로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 모멘텀도 당연히 있지만 유럽 그리고 중동 쪽 시장에 대한 기대 대감도 충분히 살아있고요. 앞으로 수주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수주 위주로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비중은 어느 정도 한 30% 정도는 수익을 좀 확보를 해 두시고 남은 70% 정도는 그대로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목표가의 영역보다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35만 2천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수익을 챙겨나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30% 정도는 수익 실현, 그리고 70% 정도는 보유인데 이탈이 중요한 또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35만 2천 원이라는 가격선 설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고요. 터닝포인트 11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